이수의 다이브 로그. 11시 40분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심을 선택했습니다. 네이버에 필리핀 이심 검색 2,900원 마음에 드네요. 링심으로 하겠습니다. 폰에 따라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제 폰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별표 샵 06 샵 되네요. 어떤 요금제를 쓸지 고민해 볼 시간이네요. 저는 매일 2기가를 선택했습니다. 5일 사용에 2만 400원. 부디부디 빵빵 잘 터져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짐을 붙이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오버차지 내면 안 되는데 짜잔, 귀여운 가죽 여권 케이스예요. 기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좋은 일도 하시고 귀여운 여권 케이스도 겟하실래요? 상세 설명에 주소 남겨둘게요. 이번에는 5kg의 여유를 두고 무사히 짐을 붙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여기는 들려야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찾으러 왔어요. 부인 목록을 휴대폰으로 크로스체크하면서 면세품을 수령 중입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11시 5분, 이제 탑승합니다. 맨 앞자리에 탑승하신 은주 언니와 중용 오빠. 어떻게 이 자리를 얻으셨어요? 대박. 비장하게 펼치는 메뉴판. 오늘은 산미겔 콤보로 선택합니다. 페소가 없네요. 콤보 세트를 180페소에 구매하고 10달러 내고 320페소를 거슬러 받았어요. 비행기 내에서의 환전은 10달러에 500페소란 이야기. 비행기에서 주는 맥주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꼭 얼음을 챙겨서 이렇게 마셔주는 센스. 기내 땅콩은 필수죠. 건배. 이심을 구입하고 나면 카카오톡과 메일로 QR코드가 와요. 여기서 잠깐, 설명서는 미리 다운받아 두세요. 인터넷이 안 될 때 봐야 할 때가 있거든요. 세팅이 끝나면 여행 모드는 일단 꺼주세요.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한국 거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비행 중에 음악을 들으시려면 미리 음악을 다운로드해 두면 좋겠죠?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Oh My Love. 1시간 벌고 3시 36분 도착했습니다. 망고스틴이 그려져 있는 무언가를 나눠줍니다. 비타민 같죠? 이제 짐이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 열매둥이 네임택이 달려있는 짐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열매둥이. 다른 비행기로 오는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운받은 설명서를 보면서 필리핀 이심을 켜봅니다. 글로브, 필리핀 통신사가 딱 잡히네요. 한국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잘 뜨네요. 제가 사용한 브랜드 링심은 글로브를 잡고 도시락 이심은 스마트를 잡네요. 이심 미션 성공! 마닐라 공항에서 벤을 타고 바탕가스 항구로 가는 시간은 약 2시간 걸립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맥도날드를 들렀어요. 현지 스타일의 독특한 메뉴들을 하나씩 먹고 저는 해시 브라운과 아메리카노를 선택했어요. 그냥 두고 나가나요? 아 그럼요. 그 친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거두면 안 됩니다. 네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치우지 않기 독특한 필리핀 문화를 하나 배워갑니다. 혜진 어린이 장난감 받았네요. 동이 터오는 하늘, 이제 다시 출발해볼까요? 한참을 달려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7시 바탕가스 레드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레드선 리조트에서만 사용하는 항구라고 하네요. 외나무 계단을 밟고 차례차례 스피드보트에 탑승합니다. 기분 탓일까요? 왜 제가 타려니까 바다가 출렁이는 거죠? 다행히도 스텝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 정말 무서웠어요. 희진이는 해피미를 꼭 안고 있네요. 밤을 새워 달려온 여정이 모두 피곤한 것 같지는 않네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합니다. 바탕카스시 몬테마리아 술래지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모 마리아 상이 보입니다. 25분 만에 레드선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대박! 물색 좀 보세요. 너무 맑습니다. 다이빙 정말 기대됩니다. 보트는 여기까지인데 리조트까지는 어떻게 가죠? 가자 이제 집에. 널찍한 배가 준비되어 있었네요. 담장 안 잡아줍니다. 그 배에 옮겨 타고 여럿이 줄을 당겨서 저희를 육지로 이끌어주네요. 한국에서부터 약 8시간 만에 사방비치 레드선 리조트에 도착합니다. 진짜 야 사방 입고 오지마 이런 거 처음 봤어. 진짜? 사방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술 풀러 먹어야 되는 거야? 땡큐. 웰컴 드링크로 오렌지 주스가 나왔어요. 여쭤봐. 20대는 원래 맨발인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드선의 정규용 강사입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 1층은 다이빙 샵이고요. 레스토랑은 이게 5층에 있습니다. 아침은 7시에 식사하시면 되고요. 8시 반에 첫 다이빙 출발입니다. 자,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식사하시고 내려가서 준비된 시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숙소로 한번 가볼까요? 핀이 안 맞네. 아, 아이폰 핀. 숙소는 4층. 이번에도 좀 오르네요. 룸 넘버 15. 수영장 옆에 위치한 15번 방.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란 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소파들. 깔끔한 메이크업 룸. 창밖뷰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요? 아침인가요? 레스토랑은 5층. 앤티크한 바가 눈에 띄네요. 점심 식사를 후딱 하고 이제 다이빙하러 갑니까? 오랜만에 입는 웨이슈트. 아, 수영장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